기초 대사량을 올리려면 땀복 안 되고 뭘 입으면 좋은 겁니까? 다이어트를 이제 제대로 하시려면 땀복을 입으시는 것보다 반팔이나 반바지 같이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서는 사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만으로도 기초 대사량을 소모를 합니다. 에너지를 쓰거든요. 약간 쌀쌀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 정도의 옷차림을 하시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게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살이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네. 참 너무 신기한데요? 아 이거 정말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덕희 씨가 평소에 입고 운동하는 땀복 그리고 엄지군단이 추천한 반팔 반바지 정말로 입고 운동을 직접 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전의 모습. 오~ 반팔 반바지예요? 보이는데요? 뭐야 차이가 있을까? 1176kcal 땀복 입고 운동했을 때 1187 조금 올랐네요. 이번엔 반바지인데 반팔이나 반바지 같이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엔 반바지인데 289 거의 100 칼로리 정도. 아 놀랐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100이 오른다고요? 네. 실화야?